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허무하던 인생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가정도, 어떤 자녀도, 어떤 희망 없는 인생도,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왜? 말씀은 창조하는 거니까.